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꾸 욕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 나만 아는 그 욕심, 무지와 욕심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죠. 이게 불교에서 말한 탐진치고, 탐진치가 사실은 그게 사탄입니다, 결국엔.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사탄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까 거기에 나온 성령의 반대로겠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들고, 진리를 모르게 만들고, 진리를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용이라든가 뱀이라든가 해가지고 실체화시켜서 얘기했지만 사탄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실체가 없어요. 사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짐승, 작은 짐승은 별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여기서 짐승으로 묘사하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꾼이요. 소시오패스요. 소시오패스가 거기서도 또 레벨이 있으니까 소시오패스를 간에도 쟤는 못 당해. 걔가 큰 짐승이죠. 작은 짐승은요. 걔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왠지 나는 초라해져. 나 정도 소시오로는 거기 앞에 가면 나도 차마 저짓은 못해. 그게 큰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존재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가 다 악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예언이 될 때쯤에 그 로마의 악행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인데 소시오패스들이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또 처형시켰잖아요, 로마에서. 이런 사례에서 볼때 그리스도를 지금 처형시킨 존재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못된 지도자들, 로마 제국,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을 큰 짐승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비양심으로 살아가는 조직이나 국가나 세력이 있고 인물이 있다면 그 존재가 큰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찾는 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드십니까? 찾아요. 인류가 지금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지? 이렇게 찾아보면 젖줌이 있겠구나, 큰 짐승이 알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류는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게 근원이 어디지? 우리 모두도 이미 마귀의 자녀라고 볼수 있죠. 비양심적인 일을 당연시하고 살잖아요. 소시오패스를 부러워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짐승의 도장을 받았다. 별거 아니에요. 손과 뭐 이마에 짐승의 도장을 받았다. 여러분 상당수가 소시오패스 권력자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랑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작은 짐승 축에는 못 들어도 표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누가 양심적인 일을 하겠다는 사람, 아유, 양심해서 되겠어. 그럼 여러분 그쪽 소속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의 세력,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예수의 증언을 본받아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증언자가 된 존재들, 그 존재들이 세력이 약해도요, 이 힘이 커져가지고 지상천국을 만들어낸다는 게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